그래서 뭐 커피 오픈판 보면 난리 났죠. 뭐 심장요동, 동공요동. 받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애들이 대부분. 이게 안 나오던 거 나오면 어려워하죠. 작년에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작년에 뇌적기어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다 나와, 70%는 그냥 다 나와버렸다고 하죠. 뇌적기어. 알고 보면 또 별것도 없는데, 뇌적기어 못 그려가지고 다 나왔죠. 이런 거는 ATC 뭐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비슷한 거. ATC 인벤트 2급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뭐 서강대 그 팀장님 있을 때는 어려운 거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슷한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ATC 2급에. 맨 처음에 이렇게 애들이 올려주더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참, 저 앞전에 이제 그것도 막 그랬지만, 얘네들이 이게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조상이 잘 되겠네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요즘 애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생긴 건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게, 저 사진만 보면,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 어렵다고 하지? 뭐, 우선, 뭐, 쉽게 말하면, 뭐, 저 위에 끼, 뭐, 이렇게, 뭐, 생겼나요? 이렇게. 뭐 중간에 거나 못 났던 치더라도 동그란 건지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데 뭐 이런 건데 뭐왜 어렵다고 하지? 그랬더만 위에 밑 약간 이거 줄때뭐뭐뭐 조상을 할때 저렇게만 비만 나 있으면 조상이 잘못되죠. 밑에 한개더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뭔지 이게 이게 저 위에서 본 평면도 같아요. 평면도 같은데 이래 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래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요두개 사진을 토대로 해서 제가 비슷하게나마 한번.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인벤트에서 바로 스케치를 안 하고 캐드에서 좀그 따갈게요. 왜냐면 저그 도면 자체가 제가 치수를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 얘를 우선은 캐드로 제가 불러 와야겠네요. 우선은 제가 뭐 반만 따보겠습니다. 뭐 대충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이게. 이거는 뭐 템나사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겠네. 자, 뭐 얘를 지우고 뭐 이렇게 나왔죠. 뭐 이게 무슨 뭐 전체를 치고. 길이는 우선은 뭐 국가시험 이게 A2거든요. 국가시험 치고는 한뭐한 100일 정도 나왔으니까 한98 정도 내볼게요. 저걸 제가 대충 들어갔으니까 스킬 우선은 맞춰야겠네요. 뭐 참조로 100일 한뭐98 정도로 맞추고 얘는 돌려야겠네요. 돌려야 되고 우선은 요거를 제가 치수를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우선은 어느 정도 치수를 이렇게 제가 뽑아보고 그러면 우선 옆에다 제대로 그려야겠죠. 모델로 바꾸고. 98뭐 그러니까 이게 한 45로 합시다. 귀찮네요. 45, 90으로 맞출게요 여러분. 45 정도라고 우선은 요거 전체 반 그려주고 우선은 얘를 맞춰야겠죠. 얘는 한 거리값이 4.58이니까 옵셋 한5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한 옵셋 한2 정도 되겠네요. 저런 거는 보통. 그 다음에 옵셋 뭐 얘는
8.67 나왔으니까 옵셋 한 8 정도 할게요. 이건 8 정도. 그 다음 요 거리값이죠. 요 거리값은 12 옵셋 그러면 한 15.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 거리값이죠. 이게 이렇게 긴가? 이제 옵셋 5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옵셋 얘는 뭐 10이라 합시다. 귀찮으니까 50. 뭐 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딱 맞게 만들면. 아유. 예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리 값이죠. 요거는 14. 그럼 옵셋 이게 얼마였죠? 한 15 정도 랍시다. 옵셋 15. 그 다음에 저 거리 값이죠. 얘는 이 중간쯤 했네요. 그러면 한 18 하면 되려나? 18 정도. 그 다음에 저 값이죠. 이제 얘가. 아까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다시 봅시다.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여기를 안 땄네. 그래서 뭐 얘는 얘랑 뭐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네요. 한 27이 나오니까 뭐 한 28, 24, 한 24, 25. 이거 대충 그린 거니까 한 옵셋 뭐 계산하기 쉽게 10이라 하면 24겠죠. 이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치수는 한 제가 뭐 8 정도로 하고 요거 높이 값은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 요 높이 값이 2.77 나오니까 는 옵셋 3 정도로 할게요. 뭐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얘는 똑같다 하고 이 거리 값은 25로 합시다. 옵셋 20. 그 다음에 이래 되겠죠. 테이퍼 값이 여러분, 테이퍼 축은 각도가 이렇게 크면 이렇게 안 클 거예요. 얘가 그림을 대충 그리니까 이렇게 했지. 보통 테이퍼 이 각도 값은 3도에서 5도 정도 사이가 딱 적당한데, 큰 강원 응용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테이퍼 축이. 그래서 저는 3도 정도로 할게요. 3도를 보통 제일 많이 쓰죠. 라인하게 끈 다음에 돌릴게요. 뭐 로테이터로. 3도, 한 요정도 테이퍼 값. 그 다음에 요 거리 값이죠. 15 정도 할게요. 15. 그 다음에 얘는 그거 템 나니까 6 정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치수가 좀 정확하게 다 나왔죠. 그리고 뭐 이게 이쪽이 키움 테이퍼에 키움 뚫려 있다고 하던데. 반달 키움은 아니래요. 반달 키움은 규격집에 있는데 그냥 키움이었다 하더라고. 반달 키움이었으면 얘가 동그랗게 나왔겠지. 근데 네모나게 나왔다고 하니까. 우선은 키움을 우선 중간쯤 있다는 제가 가정하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간쯤에 한번 봅시다. 우선은 이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요 중간쯤을 그려주시면 돼요. 테이퍼 이제 키움 할 때는 규격 넣을 때는 뭐 저기 근데 반달 키움이 아니니까 그냥 키움이니까 11.48 그러면 13에 가깝죠. 그러면 13에 가까우니까
뭐 저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12라 치면요 12라 치면 요걸로 넣으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 각도가 근데 이 테이프 각도가 더 되면 제가 한 12 정도 되겠고 이 정도면 이제 한 13에서 이걸로 넣으면 되겠죠. 밑에 걸로 여기 속하니까 뭐 12로 이제 12 만약 12였다 저치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T1을 1.8로 해주시면 되고요. 1.8. 근데 제가 지금 대충 따본 거에서 저렇게 났으면 저는 2.35로 할게요. 2.35로 할게요. 2.35. 그럼 옵셋 여기서 봅시다. 2.3을 제가 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들에서 수직점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거는 그냥 나중에 그거 할 때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 갑시다. 인벤터에서 이건 인벤터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캐드로만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캐드 사가면 더 편하긴 한데, 인벤터 해볼게요, 이거는. 저것만 외워두고. 자, 우선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도 맞춰야겠네요. 얘는, 우선은 얘는 이 거리 값을 맞춰야겠죠. 이게 우리가 얼마로 했냐면, 90으로 했죠. 그럼 여기서는 제가 대충 하게 끌게요. 요 치수를 제가 재봐야겠죠. 191이네요. 그러면 참조로 191 적고 90 적고 어느 정도 맞추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치수를 조금 뽑아볼게요. 우선 요 거리값을 제가 알아봤을 텐데 이게 대충 이 사진에서는 나왔으니까 한 38 나왔죠. 38 나왔으니까 한 19 정도 할게요. 38점 얼마 했으니까 반을 내연하면 뭐 그렇게 되겠네. 반이니까 옵셋 19 반만 그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 선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뭐 ATC 이거 그릴 때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 앞에 이제 반지름 값이 있네요. 요 대충 재볼게요. 요거에 한, 요 중심이 한 요 정도겠네. 한 요 정도라나? 한 20? 한 27에서 20 사이 같은데. 그러면 한 8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요 선이죠. 요 선은 당연히 여러분 밑에서 따온 이 선이겠죠. 이거. 이거 안 따왔네. 그럼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지. 지금 AT 지급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따 저 뭐 사진만 보고 가려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필요 없죠. 어차피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것 같네. 얘는 중심선. 얘는 선이 당연히 있겠죠. 파져 있으니까. 이게 뭐지? 저기 뭘까요? 우선은 저 모양대로 제가 해볼게요. 여기 반지름 같은데. 이쯤에서 재볼까? 한 4에서 6 정도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대충 할게요. 없어요. 뭐 4 정도 띄우고. 여기서 뭐 반지름은 4 정도 그리고. 우선 요 끝에가 제 끝에 값이겠죠. 그럼 얘를 옮겨야 되네. 얘가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중간에 얘는 리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리버 같네요. 쟤는 뭐, 셋, 뭐, 3 정도, 6 정도 할게요. 6 정도로, 이렇게. 대충, 제발 6 정도 나오겠네. 그럼 이래 됐죠. 이래 되면 우선 다 끝난 것 같은데, 스케치는. 뭐, 이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제가 미러를 하겠습니다. 선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미러, 다음에 뭐 미러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 이게 될까? 자, 요걸 이제 제가 인벤토리로 들어가서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2018이 워낙 좋죠, 여러분. 인벤터. 제가 지금 모니터를 이번에 다 새로 써서 바꿨는데 이게 가로 세열 뷰리 좀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모니터 지금 4개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초반에 쓰는 거라서 적응이 잘 안 돼서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모니터가 3개가 남아요. 이번에 이 모니터를 새로 다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니터 암이라고 있죠. 이 암이 한 게 20만원씩이에요. 얘 뒤에 연결은 아직 M8 안 왔는데, 요거는 모니터 암만, 이건 40인치 고정하는 거라서 한 40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모니터 40인치가 뭐 3개 정도 남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규마다 쓰시는 분들, 부산 사시는 분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 통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뭐, 중고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걸리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저걸 제가 중고로 팔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집에 놔두기도 막,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추첨되시면 들어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뭐 얘를 0번. 0번으로 바꿔서 가야지. 얘가. 이게 뭐 도면 있으면 제가 바로 이제 인벤터에서 스케치해서 그려버리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선 바꾼 다음에는 제가 좀 다시 잘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동 중간을 맞추는 게 좋겠죠. 말했지만 도면 있으면 제가 바로 이게 인벤터 스케치를 하겠는데, 없으니까 지금 캐드에서 들고 온 거 쓸게요. 근데 이 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은 어차피 저 밑에 산 거니까. 얘를 우선 올려야겠죠. 얘를 우선 다 잡아서 올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올리실 때 요게 지금 날라가서 지금 이렇게 이선이 생긴 거겠죠. 얘가 아까 그려준 사진을 보면 이 거리값까지는 한10 정도 나오네요. 10을 올리고 여기 2였죠. 요거는 제가 여기서 뺄게요. 이게 15였죠 15, 2, 얘는 차지팝 전체 회전이 됐죠? 양쪽으로. 그 다음에 미러 하면 되겠죠. 얘는 미러 평면에서 미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여기 올라와서 생긴 선들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스케치 공유한 다음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2018에서 새로운 기능 나왔다고 해서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돌출. 이거 잡고, 이게 원래는 위에 평면을 스케치 새로 잡아야 됐죠. 거리 값은, 이게 5 정도네요. 5.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새로 생겼죠. 면으로부터 거리. 누르신 다음에 위에 면을 찍어버리면 아주 쉽게, 이렇게. 이거는 돌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집합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합집합이죠, 합집. 그 다음에 위로, 거리는 5. 아주 쉽게 되죠? 됐죠? 리버도 뭐 우리가 스케치 하는 거 쓰니까 바로 쓰면 되지, 이거. 그 다음에, 거리는 면렛보리. 이렇게. 요거는 얘랑 같이 왜 안 올렸냐면, 뭐 제가 좀 그림에서 보면, 이 같이 올라와 있으면요. 같이 얘네들이 똑같은 평면상에 있다 치면, 이 선이 없어야 돼요. 이래 생겨야 돼요. 저기 보인다는 이유는, 쟤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올려볼까요? 똑같이 올리면 두상할 때, 아이 그렇게 합집합으로 되냐. 이렇게 되거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선 저 선이 보인다는 이유는 얘보다 높이가 낮다 그 말이거든요. 저 옆에 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한 3,
뭐 4 정도로 해볼게요. 한 뭐 이 정도로 대충 됐죠? 그럼 얘네들은 할 일을 다 끝났고 어차피 그 다음에 얘죠 얘. 얘를 들고 와서 써볼까요? 요거를 밑에는 어차피 그게 밑에는 그거라고 했으니까 원이겠지. 대입 보충을 했으니까 이 표면에 스케치하고 얘를 들고 올게요. 얘는 뭐 어차피 제가 지금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모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이동한 다음에 자 기준점을 여기 형상 중 제가 한개 놓을게요. 다시 이동 똑같이 맞추면 좋겠지. 원점이면 걸리나? 아이씨. 그러면 여기 제가 선을 한 개 끄을게요, 여러분.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이형번호를 바꾼 다음에. 이게 인벤터가 있으면 정확히 스케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렇게 안 하겠지. 문제 토면 있으니까. 딱 맞죠? 당연히 딱 맞아야 돼요. 똑같이 했으니까. 자, 밑에 얘는 아무래도 동그랗진 않겠죠. 동그랬으면 얘보다 크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선이 생겨야 될 건데. 그래서 밑에 동그란 건가? 도면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동그란 걸 돌리면 얘 삐져날 것 같은데 돌려볼까요? 이 밑에가 동그란 건가? 잠시만요. 위에가 안 잡히네. 제가 그냥 더 끓일게요. 동그란 걸로는 조상을 못하겠죠. 왜냐면 얘보다 커져 버리니까 동그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뭐 여기가 안 잡히네. 여기 선을 안 그렸구나 내가. 저기 잡히는군요. 저렇게 잡히실 때는 여러분 분할로 끊어버리세요. 그래도 잡히네요. 그래서 이게 CAD에서 들어가면 선정리가 잘 안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CAD 선정리를 차라리 잘 하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끊겠습니다. 아니면 얘는 그냥 도출한 다음에 밀어할게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이게 양쪽으로 해서 봅시다. 지정면까지 해서 찍으면 근데 양쪽으로 안되네요. 양쪽으로서 거리를 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얼마로 했냐면 이게 38로 했네요. 그 다음에 얘를 밀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건데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밑에는 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는 축이겠죠. 얘네는 제가 스케치 공유를 할게요. 스케치 공유로 공유한 다음에 축으로 여기는 이제 템 나사 같은 데 같은 거 같은데 요거는 나사의 틈새를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사의 틈새 버리면 여러분 이게는 제가 인벤트 치수를 지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형상이 틀어져 버려요. 요거는 제가 친속 지수를 잠시 줄게요. 이렇게 해줘야지 안 틀어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요 값으로는 이게 얼마짜리였지? 10이니까 얘를 4로 하면 되겠죠. 지금 중심 안 바꿨는데 4. 이 거리는 2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 요거는 30도 그 다음에 잡히죠.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구나. 씨. 반대편에 스케치 할게요, 여러분. 이 거리 값은 4겠죠. 1mm씩 빼야 되니까. 2. 됐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챔퍼 뭐 1mm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스레드 주면 되겠죠. 스레드는 여러분 ISO 뭐 그런 거 안 고르셔도 돼요. 어차피 표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제 요쪽에 키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스케치를 어차피 평면에다 하시면 되고요. 뭐 어느 쪽인지는 뭐 이쪽이니까 뭐 제가 대충 할게요. 자, 얘는 어차피 대칭이 있다 아무 때나 하면 되겠죠. 이걸 형상 투영해 주신 다음에 옵셋으로 띄우세요. 띄우시고요. 어차피 이 중간에 있다 치면 중간에서 그려주면 되겠고, 뭐 좀, 근데 보통 중간에 있겠죠. 중간에서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끄셔야 돼요. 수직 고속 쪽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군요. 자, 여기서 얘네를 또 옵셋으로 이렇게 벌리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어렵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3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대충. 그 다음에 이게 앞고리가 2.3이었죠. 이 높이 값은,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2.3. 2.3에 대하고, 이제, 요 거리 값은 뭐, 보통 뭐, 다르겠지만, 이건 짝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짝수. 왜냐면, 키움을, 어셈블리 해보시면 알겠지만, 규격품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키움은 짝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7로 얘 중간이랑 여기랑 이렇게 맞춰버리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얘랑 동일한 구속 조건으로 얘랑 선상으로 얘랑 얘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파면 되겠죠. 얘가 돌출로 양쪽으로 해서 이게 보니까 5네요. 기업에 있는 거는 5로 차지팝으로 파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필렛값 주면 될 것 같네요. 2.5겠죠. 이거는 뭐 제가 저번에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짱 같네? 너무 짱 같네? 10 정도로 할게요. 됐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키움. 여기는 아까 보니까 구멍 사진 보니까 구멍 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반 구멍인지 택 구멍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택 구멍이라 합시다. 뭐 스케치 해 주시고, 요거는 절단 모서리 투영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찍고 뭐 택 구멍 뭐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 뭐 크기는 보통 4짜리가 많이 나올까? 4 합시다. 뭐 거리, 거리도 보통 많이 나오는 게 90이니까 뭐 이거 9, 이건 11. 뭐 확인 이렇게 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 우선 저 사진으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 여기서 뭐 고정되거나 그럴 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구멍이 뚫렸다 치면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해주신 다음에 뭐 카운터 보호면 카운터 보호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뭐 이제 커버가 결착될 것 같진 않고, 커버가 있다면 자립하게 해주겠고, 그냥 카운터 보호가 있으면 그냥 뭐 대충 해주면 되겠죠. 뭐 전체 관통으로. 이거는 뭐 스레드가 아니니까 대충 봅시다. 한 10? 이건 한 어?
이건 한 보통 2가 많이 나오죠. 카운트 보라 치면 이건 5. 뭐 이렇게 그다음 끝이죠. 이 중간에 그리고 얘가 사각 축 들어가는 곳, 축, 아, 축 들어가는 곳, 요 중간에 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여기서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 만약에 커버가, 커버도 결착된다 치면, 커버가 차라리 되면 위에서 되는 게, 위에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클램프에 있는 이제 스크류홀드처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얘처럼 이제 이렇게 뚫려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각축이라고 하니까 좀 모르겠네. 잠깐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면 요 위에 이렇게 돼 있다 치면요 스케치를 해볼게요. 슬롯으로 해야겠죠. 뭐 중심쯤에 그려볼게요. 한 이 정도? 얘는 지울게요, 여러분.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얘는 직각 조건 주고, 얘는 뭐 동일. 요 간격은 뭐 축이 들어가니까 뭐 한 12 정도 해볼까요? 이게 뭐 올라왔을 수도 있고 내려왔을 수도 있고 뭐 저는 똑같이 맞출게요. 귀찮으니까 뭐 더 올라왔으면 더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얘를 이렇게 얘랑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막아야겠죠. 여기도 선을 한 개 제가 우선 그려줄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치수를 얘는 안 바뀌죠 지금 치수들이. 다 고정이 돼버렸죠. 뭐 이 간격은 한 제가 3 정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얘가 이렇게만 다 뚫려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축이 들어간다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가 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얘를 스케치 공유한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모르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 우선은 저기 뭐 중심 축 들어간다고 적혔으니까 뭐 축이 여기 딱 꼬여가지고 뭐 이제 약간 스크롤처럼 고정됐을 때 구멍 뻥 뚫렸으면 이상할 것 같아. 뭐 이쪽에 뭐 커버가 나온다 치면 얘네들이 더 길 수도 있겠죠. 뭐 얘를 한 42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얘가 뭐 필레 값이 들어가 있다 치면 필레 값을 뭐 넣어주셔야겠죠. 솔직히 이런 형상은 가공을 여러분 하면은 단가가 허벌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보통 주물 제품으로 쓰겠죠, 이런 거는. 뭐 필레를 넣었다 치면 우선은 필레 넣는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뭐 3씩 넣는다 치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넣어야겠지.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얘도 뭐 리브라 치면 이게 근데 리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얘가. 이 상태인 것 같고, 여기서 뭐, 필레 값을 준다면 한 번에 돌아가겠죠? 이쪽, 이쪽. 이쪽은 돌아가려면, 여기로선 줘야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필레 넣는 방향도 중요해요, 여러분. 필레가 예쁘게 나와야지. 뭐 이렇게 돼서 뭐 여기 돌아가면 한 번에 돌아가겠지. 3mm가 안 들어가네요. 들어갔나? 요쪽이 안 들어가지는구나. 뭐 모델링을 제가 조금 작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2mm로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2mm로 할게요, 그냥. 지금 정확한 게 아니니까. 얘를 좀 더 크게 하면 3mm가 들어가겠네요. 제가 너무 작게 모델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네요. 얘 딱 맞다 치면, 3mm 정도 치면 이제 될 것 같고. 3mm라고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게 3mm가 왜 안 들어가지? 이게 3mm가 안 들어가죠? 이 스케치를 좀 고칠까요? 한, 이걸 한 이 정도로 해볼까?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게 너무 얇은 것 같네요. 이래 되면. 요거를 조금 더 수정할게요. 요거를 한 10을 합시다. 3?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네요. 뭐, 제가 뭐 저 그림으로 우선 해본 거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 뭐 여기 뭐 템나사 뭐 커버 들어간 커버가 이렇게 여기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보통 축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축이 여기 이렇게 돌겠죠. 딱 맞춰 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끝에랑 딱 안 맞춘 거는 끝에 다 해버리면 여기는 이제 다른 거일 텐데,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 이쪽에만 이제 마찰이라는 게 아무래도 낱개지 조금 더 뽑아 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더 이쪽으로 뽑은 거예요. 이면 전체가 다 마찰이 이 축이 딱 하면 이 고정 자체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겠죠. 우선은 제가 해본 거는 여러분 여기까지네요. 요거는 여러분 이번에 이거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 치수는 테이퍼 넣으실 때 얘 지름 넣어주시고요, 요렇게 밑에 2D에서 만약에 도면 해단치면 이렇게 각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각도, 요 각도 넣어주시고 3도다 그럼 3도 뒤에 뭐 설계치수 공차 같은 거 좀 붙여주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해본 거는 여러분, 제가 우선 저 그림 사진만 보고 그려본 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키온 배치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키온 배치를 제가 그것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이 키움이죠. 키움은 여러분 뭐 어차피 선 들고 가서 뭐 인벤 캐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요거를 이제 뭐 우리가 일반 직선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키움을 나타내 주면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선이잖아요. 그래서 보조 투상도로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얘만 들고 가서 쓰셔도 되고요. 얘만 들고 가서. 근데 솔직히 뭐 저거 키움하게 뽑으려고 보조 투상도 뽑을 필요 없고, 차라리 캐드에서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캐드에서 그린다 치면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치우세요. 여기서 사랑이 끄시고요. 옵션을 몰라있구나. 아니면 이런 카피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충 한 개 카피해 주시고. 이래야 되겠지? 예. 아니, 옵셋으로 띄울까?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네, 뭐. 똑같죠? 이게 5짜리였잖아요. 옵셋 얘를 2.5씩 벌리세요. 2.5씩. 벌리고, 얘 옵셋 여기서 5 하면, 옵셋 여기서 2.5 하면 떠야 되겠죠, 얘도 이제. 옵셋 2.5. 서클 한 개 그리면 되겠죠. 옵셋에도 2.5 해야 되는구나. 얘는 그냥 카피해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지워버렸네. 그러면 뭐 얘네들은 아이씨. 중심선이 되겠죠? 여기 뭐 선을 그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단면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치수도 마찬가지로. 치수도 얘는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치수들 뭐 바꿔주고 공차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도 있어야겠죠. 제가 그리려면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꽂히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정수로 5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시겠죠?